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별개로 박전 시장 사망 경위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고 있고 비서실장을 소환해 마지막 행적들을 조사했습니다.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.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분석하기로 한 경찰이 박 시장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주고받은 문자와 저장된 음성 녹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포렌식은 비밀번호 해제에만 4개월 이상 걸릴 걸로 보이지만 통화 기록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통신사 협조를 구하면 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경찰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대로 사망 전 박 시장과 통화한 사람들을 조사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계기가 무엇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. 경찰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. 3시간 반 조사를 마친 고전 실장은 박 시장이 잠적한 지난 9일 날 고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.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?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.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서울시 관계자들도 묵인,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데 수사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사건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사실로 전제한 묵인 방조 혐의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법리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국가인권위는 박 시장 등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란 시민단체 진정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SBS 이현정입니다.